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자, 우주 항공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스페이스X의 우리나라 진출 그리고 정부 정책 영향 등으로 우주 항공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쪽도 최근에 시장이 약간 테마 그리고 또 성장주에 대한 개념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계속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중에 이쪽 섹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막연하게 바라봤던 상황들이 이제 조금씩 우주 인터넷과 또 이제 방산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들어오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인데 특히 지난 보잉의 실적 발표에서 밝혔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어지는 항공기 인도 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었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수주가 약간 좀 대기 상태긴 한데 확보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항공기 중심의 리오프닝 또 수주 증가도 인도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항공기 부품과 AS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종목 어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감들에 부응을 하고 있다는 측면 쪽에서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항공기 부품이나 항공기 관련된 MRO 사업이라고 하죠. 이쪽과 항공 원소재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급을 하는데 우주항공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회사 쪽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요. 한 또 수출의 70%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보잉이나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사에 직납을 하고 있다는 쪽들도 앞으로 기대감을 계속 키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우주항공 소재 쪽의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이 우주사업부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장률은 가장 가파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키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확장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른 만큼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인되게 되면 다음 저항대라고 보여지고 있는 약한 22,000원대 신고가 영역까지는 한 번 더 시도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주 중에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한영 차장님. 자, 금융지주 4개사가 지난해 최대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지난 4분기 그리고 이제 지난해 실적 발표를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나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까지 실적이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데 사실 이번 주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고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은데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7일에는 KB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하고 8일에는 신한과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9일에는 한한금융지주 순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 가장 큰 이슈였던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다른 기업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반대로 이 금융주주사들은 이제 금리 인상 덕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4대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3% 넘게 증가한 실적을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가도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트렌드 중에 하나인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주주 배당률을 좀 높이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과 배당률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포트나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지주사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도 같이 알아볼까요?
네, 정원현 차장님. 아, 네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해에도 계속 이 호재성 수주 소식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수주와 산업이기 때문에 이 좋은 시점까지 바로 이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 동안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지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실적에 대한 컨센을 보면 매출은 약 8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한 2천억 정도의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사실은 LNG선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월 한 달만 보더라도 대략 한 2.5조 정도의 수주 소식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LNG선 발주가 주로 대부분 이제 이 수주 조선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실적 전망에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흑자로 이 실적이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지금 강력하게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나흘 동안에 보면 순매수 규모가 약 1,000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간의 물량을 지금 집중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1월 31일에도 주가가 외국인들이 집중 순매수로 인해서 10% 이상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단숨에 돌파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추세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한 2% 가깝게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이 정도 가격대 오히려 빠졌었을 때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가는 5,600원. 그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 라인은 5,4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 5,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